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동화 속에 묘사된 강한 여성의 흔적, 이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림 동화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동화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저번에 했던 신화처럼 어쨌든 언제 발생했는지 우리가 그 시기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문자가 기록되기 전에, 그죠? 우리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 어쨌든 역사가 이루어질 때부터 시작된 게 입으로 전해져 온 거니까. 그래서 이 동화 속에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어떤 역사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현재의 관점에서는 해석이 좀 어려울 때도 많고, 그래서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이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또그 동화의 숨은 의미를 해석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워낙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동화의 숨은 의미를 현대적 시각에서 해석할 때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에서는 이제 동화에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주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이 이제 중심 인물이고 여성은 보조자 역할을 하고, 신화에서처럼 그랬지만, 동화에서 보면 그래도 때때로 서로 협력도 하고, 물론 또 대립관계도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 여성이 줄거리의 중심에 있게 되면, 그 동화를 읽어주는 그 구연자, 우리 보통 구연 동화를 할때 구연자라죠. 구연자나 또그 동화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이 어떤 등장인물들보다도 이 여성한테 쏠리겠죠? 줄거리의 중심에 여성이 있다면, 그죠? 왜냐하면 여성은 보통 남자보다 신체적으로든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좀더 감동적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성은 형식적 주인공의 역할을 남성에게 넘겨주고, 뒤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상적인 주인공 역할을 또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이 보조자인 것처럼 등장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그림 형제 동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이상적인 주인공 역을 맡으면서도 대개는 좀 수동적인, 그죠? 남자에 비해서 수동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수동성이 옛날에는 좀 겸순한 여자로서 이 수동성이 겸순하고 마음씨가 좋고 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남성에 대한 복종심이나 또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심이나 성실성이나 예의 바름이나 부지런함이나 이런 모든 어떤 여성다움과 연결시켜서 여성의 수동성을 오히려 이제 미화하고 이렇게 했었죠, 옛날에는. 그죠? 그런데 이 그림 형제의 동화에 등장하는 여성은 비교적 이렇게 수동적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러한 여성상이 널리 알려진 원인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 텍스트 끝에 나와요.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우리 디즈니 만화영화 어릴 때 여러분 많이 봤죠? 저도 어릴 때또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월트 디즈니 만화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헐리우드 만화영화가 이 수동적인 어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동화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성상이 좀 고착화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월트 디즈니 만화 중에서 일부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그림 형제 동화의 주인공에 등장하는
공주가 주로 이런 역할 합니다. 응? 수동적으로 하는 역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만화 때문에 공주병에 걸린 년이 이런 말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주는 중세 시대의 여성들처럼 이 가부장의 어떤 보호나 감독권 하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인 아버지가 이 공주의 인생을 딸의 인생을 좌우한다든지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공주의 아버지는 값진 선물을 가져오는 남자나 또 자기 나라를 적으로부터 구해주는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마치 물건 건네주듯이, 상품 건네주듯이, 그죠? 내놓는다든지. 그러면 또 대개 공주는 아버지의 이런 권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주가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생명부지의 남자와 결혼도 하게 되고,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그런데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이 그림 형제의 동화가 보면은, 이게 뭐 종결의 법칙, 이제 끝나는 거죠, 얘기가.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결 짓는. 그래서 그들은 뭐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굳어진 그런 스테레오타입화라죠.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런 해피엔딩. 그래서 이런 게 많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서처럼 동화 세계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이 여성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예? 공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림 형제 동화 여성에 대해 또 많은 지식이 있는 뭐 사람 중에 하인츠 레르케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뒤에 볼까요? 여기 있죠. 하인츠 레르케가 한 말을 보면, 여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설명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매혹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비적이다 이 말이죠. 동화에서 여성의 어떤 역할이. 그래서인지 동화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여성상과는 좀 다른, 좀 강한 여성상을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 이제 찾아볼 겁니다. 최근에 우리 그 페미니즘적 시각과도 좀 연관이 있겠죠. 여성해방적 시각. 언제까지 남자의 굴레에 이렇게 갇혀서 남자의 좌지우지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전처럼 맨손으로 뭐저 농사를 짓고 뭐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육체 노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이제 본론 첫 번째 보면 강한 여성회가 나오는데, 그림 형제 동화에는 수동적인 약한 여성들만이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때로는 자립적인 그런 여성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립을 넘어서서 또 강한 여성상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중에 이 라푼젤이 있습니다. 물론 말렌 아가씨나 다른 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푼젤이, 이게 또 이제 디즈니에서 영화, 만화 영화가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죠. 말렌 아가씨 작품에서는 말렌 아가씨는 신분이 공주지만 라푼젤은 시민계급의 딸입니다. 그렇지만 강한 여성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신분과는 관계없이. 이 라푼젤에 대해서 한번 내가 찾아낸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뭐 내용도 한번 이해할 겸 볼까요? 자, 라푼젤 동화를 한번. 즐거운 동화채널 아디사바바 라푼젤. 그 마녀는 아이가 있다면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지요. 그 마녀는 아이가 있다면 마녀의 은밀한 비밀과 힘을 모두 주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마녀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첫 번째 여자아이는 자신이 키워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납치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악한 마법에
온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마녀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일을 하며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엄청난 소식에 놀라게 되었죠. 부인이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어요. 임신한 거겠죠?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아, 이게 또 뭐 또 선제입니까? 중북 영주의 참, 네. 자, 혹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젊은 부인은 큰 병에 걸렸죠. 그녀는 날마다 헬쓱해져가기 시작했어요. 만약 부인이 낳지 않는다면 아이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온갖 약과 몸에 좋다는 약제를 써봤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의사는 남편에게 부인을 낳게 할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그 말했어요. 그 자가 좀 다 이상해. 사탄 마녀에게 특별한 약효가 있는 약제가 있어요. 그 마녀한테 도움을 청해보세요. 남편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 마녀의 섬으로 찾아갔어요. 글자 잊지 마세요. 그리고는 곧장 눈을 두드렸죠. 겁도 없이 나의 성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더니 분명히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겠지. 아, 제 아내가 위중한 상태인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당신에게 아주 약효가 좋은 약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가? 그런데 왜 내가 널 도와야 하지?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당장 아내를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도 함께 잃게 될 거예요. 자초지종을 듣자 마녀는 마음을 바꿔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마녀에 무슨 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네. 그렇다면 도와주도록 하지. 마녀는 남편에게 약초를 건네주었어요. 매일 자네 부인에게 이 약초 잎사귀를 한 조각씩 먹이겠네. 그러면 차도가 보일 거야. 남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죠. 그의 부인은 매일 약초 잎사귀를 하나씩 먹었어요. 정말로 점점 좋아졌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녀가 준 약초는 며칠 만에 독이 나버렸어요. 그러자 젊은 부인의 병은 다시 심해졌죠.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증세가 나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마녀 성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마녀는 그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지요. 여기 자네 부인을 낳게 했던 약초의 씨앗이니 이걸 정원에 심으면 된다네. 그러면 자넨 자네 부인과 아이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렇죠? 자네 아내가 만약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게 줘야 해. 내 아이를? 그건 절대 안 돼요. 마음대로 하게나. 마녀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자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젊은 부인은 더 상태가 나빠졌어요. 자녀는 다시 낳으면 이젠 되지만 아기마저 위험하게 되었죠. 남편은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가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인과 아이 모두 잃을지 못. 자, 권고탐입니다. 자, 먹음직하겠네, 그죠? 예, 자. 더구나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부인과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마녀의 성으로 향했어요. 그는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약초 씨앗 주머니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는 그 씨앗들을 심었고 금세 자라났어요. 남편이 자라난 약초 잎사귀들을 부인에게 먹이자 점점 부인의 상태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았지요. 딸이겠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예쁜 딸이에요. 같은 날 왕의 궁전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여왕이 왕자를 낳자 왕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왕자는 장차 왕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왕과 왕비를 매우 존경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두 아기들이 만날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지요. 남편과 아내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날 마녀가 찾아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부부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우리 아가.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맡아서 잘 키울 테니 부모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라푼젤이야. 마녀는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 성은 깊은 숲에 숨겨져 있었죠. 마녀는 성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꼭대기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가 있는 요람을 내려놓았어요. 라푼젤, 내 어여쁜 아가. 시간이 흘러 마녀를 자신의 엄마로 알고 자란 라푼젤은 이 성에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라푼젤은 낮 동안에는 성에서 내려와 엎드려서 놀기도 했지만 그렇죠? 저녁 시간에는 성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성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삽니다. 마녀는 라푼젤의 금발을 절대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매일매일 네. 라푼젤의 긴 머리를 빗겨주었죠. 나중에 보면 머리가 또 이용합니다. 이 작은 소녀 또한 마녀의 빗질을 좋아했어요. 마녀지만 이제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죠. 딸을 못 낳으니까. 라푼젤은 뭐 어머니가 마녀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많이 흐르고 라푼젤은 어느덧 자라서 숙녀가 되었어요. 숙녀인데 숙녀라고 어느 날 성을 돌아온 마녀는 라푼젤을 불렀어요. 라푼젤 나의 딸아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 라푼젤 자 또 순진이네. 자, 이 머리카락이 나중에 보면 사다리처럼 그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랍니다. 보세요. 내렸어요. 그녀의 머리는 이제 성 바닥까지 닿을 수가 있었죠. 아, 너무 좋구나. 마녀는 성의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계단 끝에 서서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그러자 갑자기 계단들이 흔들리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주문도 이제는 아예 다시는 이 계단들을 만들지 네. 못할 거야. 혹시나 라푼젤이 떠날까봐 원전 봉쇄해버리는 거야. 호기심에 무슨 일인지 모두 지켜본 라푼젤은 다시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녀는 매일 라푼젤의 머리카락으로 성 밖으로 내려왔고 저녁에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매달려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라푼젤 머리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못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기 머리니까. 라푼젤 나의 딸아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 마녀의 목소리를 들은 라푼젤은 황금 머리카락을 내렸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잡고 성 위로 올라왔죠. 엄마, 왜 저를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무서워 널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날 이후 라푼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거나 새들과 이야기를 하며 지냈어요. 왕의 궁전 이야기로 자, 잠깐 가볼까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이제 여기는 남자죠, 왕자. 예. 라푼젤과 같은 날에 태어났던 왕자도 역시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이젠 늙고 병든 왕은 자신의 아들인 왕자에게 그의 왕관을 물려주고 왕자가 공주와 결혼하여 손주를 낳기를 바랐어요. 많은 공주님 또 할머니는 홀로 자 왕자는 그가 사랑할 신부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왕자는 그의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어요. 숲을 가로질러 가면 아마도 지름길이 있을 거야. 왕자님, 이 숲은 마법의 숲이에요. 여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아마 그냥 소문일 뿐일 거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왕자와 그의 부하는 그 마법의 숲으로 들어갔어요. 라푼젤이 있는 성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라푼젤의 노래소리를 들었지요. 그렇죠.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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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군.
아닌 것 같은데. 성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왕자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곧 그는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마녀가 나타나서 라푼젤에게 소리쳤어요. 너의 그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게 내려놔. 이걸 봐봐 따라하겠네. 마녀가 소리치는 것을 듣자 라푼젤은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라푼젤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마녀는 매일매일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왔고 결국 왕자는 용기를 내어 어느 날 마녀가 없는 틈을 타 성으로 다가갔고 라푼젤을 불렀어요. 라푼젤! 라푼젤! 처음으로 라푼젤은 그녀의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지만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 성 아래에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한 청년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신가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죠? 나는 이 왕국의 왕자요.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서 돌아가세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할게요. 그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소. 그럴 수 없어요. 계단이 없는걸요. 그때 마침 라푼젤은 그녀의 어머니가 성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저기요, 여기서 어서 나가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보면 안 된다고요. 왕자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어요. 마녀가 성에 도착해서 소리쳤어요. 여느 때처럼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렸고 마녀는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갔어요. 왕자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친구가 되었죠. 왕자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안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성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몹시 흥분되었어요. 그녀는 마녀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천남도 아닙니까? 싱크대에 부착하는 청소기. 웰링스 음식물 청... 또 선전이... 또 선전이 하나 더 해야 되네요. 김연아 같은데요? 맞나? 자. 내가 바로 그녀 앞에 도착했어요. 왜 어머니가 이런 감옥 같은 성에 가둬놓는 거죠? 어머니는 제게 바깥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저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이런 곳에 가둬놓죠? 네, 세상은 위험해요. 맞죠?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것들도 분명 넘쳐나요. 라푼젤은 왕자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더구나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알아가는 건 그녀가 정말로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라푼젤은 왕자님과 함께 달아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마녀가 성으로 돌아왔어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마녀를 위해 성 밑으로 내려와 있었죠. 라푼젤이 내가 오는 걸 봤어. 알아서 머리카락을 내려줬네. 성으로 올라간 마녀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잘라져 금속 조각으로 묶여 있었어요. 라푼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제야 마녀는 라푼젤이 달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푼젤은 그녀의 머리를 직접 잘라 금속 조각에 단단히 매단 채 왕자와 함께 자신의 긴 황금빛 머리카락을 잡고 성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네가 감히 날 배신하다니! 그 사이 왕자와 라푼젤은 그렇게 마법의 숲을 떠났어요. 사실 숲이 마법에 걸렸다는 것은 마녀가 지어낸 것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녀는 아무도 라푼젤을 찾길 원하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라푼젤과 왕자는 마침내 성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라푼젤을 왕과 왕비님께 데려갔어요. 왕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약초를 먹고 건강해지셨단다. 그걸 무엇이라 불렀더라? 그래 맞아. 라푼젤. 라푼젤? 왕자는 왕과 왕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왕은 왕자에게
한 늙은 부부가 약초를 왕에게 가져다 주었고 악한 마녀가 그들의 딸이 태어난 날 약초의 대가로 딸을 데려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네요. 그죠? 왕자와 라푼젤은 늙은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진짜 엄마 아빠를 부인은 황금 머리카락의 소녀를 보자 빼앗겼던 그녀의 소중한 딸 라푼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닮았죠? 딸아. 좀 많아지만. 내 딸. 내가 너를 결국 찾아간다. 그동안의 진실을 모두 들은 라푼젤은 이제 정말로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많아지만. 얼마 뒤 라푼젤과 왕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뭐 하여튼 어쨌든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그림을 좀 보면서 합시다. 이 어쨌든 간에 이 라푼젤 내용도 물론 끝은 해피엔딩입니다만 그 나약한 여성은 아니죠. 자기 물론 이제 왕자가 어느 정도 그 시발점은 됐지만은 그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도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라푼젤은 시민 계급의 딸이고 말렌 아가씨는 아까 공주입니다. 신분이 다르지만 신분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맞적 능력이나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 라푼젤 같은 경우는 지적인 면도 있지만 그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예사롭지 않죠. 일반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외에도 보면은 그 어린이 가정 동화 요 이제 KHM 이거는 어린이 가정 동화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별별 털 복숭이 이런 동화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면 목표 없이 성을 떠날지라도 낮은 신분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위치가 아직 아가씨는 신분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맞적 능력과 지식의 도움으로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신분 상승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이제 마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또 다른 동화에도 나옵니다. 오누이 오누이라는 동화, 독일어로 이제 브리드햄 온 슈베스트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영어로 치면 브라더 시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라는 이 동화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고 또 우리가 아는 헨젤과 그레텔에서도 그레텔이 마법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레텔이 마법을 사용해서 오리를 움직여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커다란 물을 건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여성도 완전한 모습으로 강한 여성상을 뭐 완전한 강한 여성상은 아니지만 비록 그림 형제의 동화 속에서 이런 강한 여성의 모습이 어쨌든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사례를 우리가 하나씩 볼 건데 먼저 지배자로서 여성이라는 경우인데 그림 형제 동화에 지배자로 등장하는 여성도 발견됩니다. 열두 오빠라는 그 동화에서 보면은 왕이 부인한테 왕비한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당신이 출산할 13번째 아이가 딸이라면 12명의 아들들은 죽여야 하오. 딸의 재산이 커지고 딸만이 이 왕국을 갖도록 말이오. 자, 이 동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군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들 위주인데, 그죠? 여기서는 지금 왕이 딸을 위해서 나머지 12명의 아들들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목권사의 흔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목권사의 흔적이 발견된 동화가 또 있습니다. 지바퀴 부리왕이라는 퀘니히 드로셀바르트. 이게 이제 지바퀴 부리처럼 수염이 난 그런 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다른 동화에서도 이제 이런 흔적이 나오는데, 수수께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군소. 군소는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투리로 군수라고도 하는데 바다에 그 이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시커먼 거 있잖아요. 삶으면은 좀 쭈그러들고 원래는 큰데 좀 비쌉니다. 그게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영상이 저 사진이 있으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초장에 보통 찍어 먹습니다. 까맣는데 삶으면 좀 쭈그러듭니다. 쫄깃쫄깃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배자로서의 여성상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부심이 강한 여성상이 있습니다. 그림형제 동화에서 자부심이 강한 여성은 아무래도 남자에 비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 안 받습니다. 여성들은 좀 순종하고 예의 바르고 조용한 걸 이제 여성답다고 선호했으니까 긍정적 평가를 못 받는데, 일반적으로 그림 형제 동화에서 공주들은 대체로 아름답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움도 표현을 한 예를 보면 굉장히 그 과대하게 이제 표현하죠. 보세요.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는 옛날에 한 왕이 살았다. 그 왕의 딸들은 모두 예뻤다. 그런데 막내딸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본 태양조차도 그녀의 얼굴을 비칠 때마다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렇죠. 아주 진짜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공주병을 조장하는 표현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 아름답다는 말은 외모뿐만 아니라 심성도 아름답다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대사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과부에게 딸이 둘 있었다. 그 중에서 한 딸은 예쁘고 부지런했고 다른 딸은 못생기고 게을렀다. 얼굴이 못생기면 또 게을러요. 예쁘면 부지런해요. 이게 외모와 심성을 그죠?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림 형제 동화에서는 외적인 어떤 특징이 내적인 특성하고도 거의 일치합니다. 응? 마치 규칙처럼. 왜냐하면 이제 동화가 좀 우리가 어떻게 구상을 할 때, 그죠?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모든 긍정적인 그 어떤 성격, 긍정적인 특성을 전부 총합 모아놓은 거예요. 좋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면 얼굴도 예뻐야 되고, 심성도 커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배자로서의 여성이나 자부심이 강한 여성이 등장하는 동화에서는 이 규칙이 이제 적용 안 됩니다. 그죠? 외모하고는 상관없다면. 그래서 이런 여성은 예쁘지만 자부심이 강하면서 또 거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배자로서의 여성과 이 자부심이 강한 여성은 예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내적 특성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의 내적인 특성은 결국 남자들이 지배하는 부권사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그 겸손이라는 미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이 강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그림 형제의 동화들에서 이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아까 말했던 군소입니다. 이 군소를 잠깐만요. 제가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만요. 사진을 제가 조금 찾겠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소 치면은 이게 나옵니다. 자,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또 선정이 나오네요.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소 파이어 파이어. 예. 로운 낙서가 말이십니다. 와, 그거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뭐 찾아야 되니까. 이런 거나 사실 부르는.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앙지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크네요.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 이걸 삶으면은 이게 두피 염색 쪼그라듭니다. 셋칠 제 셋치가 와서 셋치 염색을 했는데 두피가 염색돼 버렸어요. 약간 달팽이처럼도 보이죠? 막 이 제 군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군소인데, 그 한 이제 공주가 자신의 성에, 역시 탑입니다. 첨탑 지붕 아래에 이제 12개의 창문이 있는 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주가 창문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이라도 볼 수 없는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다 볼 수 있다면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주가 장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예리하게, 마치 저 하늘의 독수리처럼, 멀리서도 다 보이죠. 독수리 눈이 얼마나 시력이 좋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과장된 표현인데, 지하의 세계에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었답니다. 이런 게 이제 동화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그녀에게 발견되지 않고 숨을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공주가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남자에게도 복종 안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죠. 그래서 공주는 혼자 살면서 자신의 지배권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결혼하려고 오는 남자들에게 공주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지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자부심이 강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복종하려 하지 않고 지배권을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피해 몸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런데 누군가 감히 시도하다 그녀에게 발각되면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 머리는 말뚝에 꽂히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알리도록 했다. 성 앞에 머리가 꽂혀있는 말뚝이 벌써 97개나 세워져 있었다. 와, 오금이 저리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도 시도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당연하죠. 이게 사람 머리를 99개나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걸어놓으니까 누가 감히, 예? 차라리 그냥 공주 아니더라도 다른 여자하고 살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조건을 통해서 공주는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을 어떤 남자의 간섭도 안 받고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남자들에게 대단한 공포심을 조장한 거죠. 그런데 세 명의 어떤 형제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운명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세 명, 자,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형제가 이제 나타나가 도전을 하는데, 첫째는 석회 굴 속에 숨고, 둘째는 그 성 지하에 숨었는데, 공주는 쉽게 발견하죠. 그래서 그들의 목을 쳐가지고 두 형제는 말뚝을 꼽혔어요. 99번째까지. 근데 막내가, 항상 동화에서 보면 이제 막내들이 오히려, 그죠? 살아남고, 뭐, 막내들이 더 똑똑해요. 이 동화에서도 막내가 이 세 마리의 동물, 즉, 까마귀, 물고기, 여우, 이 동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정적인 도움을 준 동물이 여우입니다. 시장 상인으로 변신한 여우가 막내를 군소로 변신시킵니다. 그래서 동화 제목이 군소입니다. 예. 군소로 변신시켜서 시내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군소를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래, 공주도 이제 군소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성으로 데려왔어요. 아까 여러분 봤지만 그 군소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달팽이, 큰 달팽이처럼. 그런데도 달팽이보다는 또 시커멓게 또, 조금 다릅니다. 바다에 사니까. 그래서 막내가 공주와의 숨바꼭질에서 승리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 관련 결과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공주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했다. 결혼식이 열렸다. 그리고 그는 지금 제국 전체의 왕이자 주인이었다. 그는 자기가 세 번째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그녀에게 결코 얘기하지 않았다.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고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나겠죠. 이거 이제 철저히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믿어서 그를 존경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야 이 공주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혼자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소라는 데 이 동화에서 이제 그 자부심이 강한 여성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군소가 여러분 뭐 제 덕분에 군소에 대해서 또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동화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께끼라는 Das Rätsel, 수수께끼라는 이제 이 동화에도 보면은 앞에 그 군수라는 동화처럼 자부심이 강한 공주가 이 동화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돌아다니다 한 도시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도시에 아름답지만 거만한 공주가 있었다. 이 공주는 자기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자신에게 내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수수께끼를 풀면 수수께끼를 낸 남자는 참수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리도록 했다. 풀면은, 그죠? 예.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3일을 가졌다. 3일 동안 이제 수수께끼를 풀면 된다 말이죠. 그녀는 제시된 수수께끼를 항상 정해진 시간 전에 풀었다. 왕자가 도착해서 그녀의 대단한 미모에 눈이 멀어 목숨을 걸었을 때 이미 아홉 사람이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가 그녀 앞에 걸어나가 그녀에게 수수께끼를 내밀었다. 그는 한 명이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12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했다.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동화에서 왕자가 이제 풀라고 낸 수수께끼는 사실은 중세의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중세 시대는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집행할 때 그 집행하기 전에 친척들이 재판관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어가지고 재판관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그 범죄자가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참 완전히 자기 운에 맡기는 거네요. 그죠? 범죄자도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친척만 잘 갖고 있으면, 그죠? 좋은 머리 좋은 친척이 있으면. 자, 이런 수수께끼가 바로 일명 목숨 구하기 수수께끼랍니다. 목숨 구하기 수수께끼. 그래서 여기서 목숨 구하기 수수께끼라는 것은 결국 공주가 풀지 못하면 왕자가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공주와 결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공주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왕자가 이제 죽어야 됩니다. 사형당해야 됩니다. 이 수수께끼 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걼 수수께끼처럼 낼 수도 있는데, 그죠? 사실 어려워요. 저도 뭐 답을 보고 알았습니다. 자, 볼까요? 이겁니다. 독을 먹고 죽은 말을 먹은 까마귀가 죽었다. 이 까마귀를 먹고 죽은 것은 12명의 살인자들이다. 이게 답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독을 먹고 죽은 말을 먹은 까마귀가 죽었다. 이 까마귀를 먹고 죽은 것은 12명의 살인자들이다. 까마귀 고기도 옛날에 먹었어요. 그죠? 딱 듣고 바로 답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남성에게 이 수수께끼 과제, 숨바꼭질 과제, 이런 과제를 부여하는 이 여성 타입은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는 좀 드뭅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동화 같은 데서는 이런 저 동화가 많답니다. 그래서 러시아 동화에서 발견되는 처녀전사, 처녀전사가 여성 해방을 실현한 여성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동화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처녀전사가 지배자로서 활과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아마존의 여장부처럼 싸움을 하고 남성처럼 말도 타고 그래서 이 아마존의 여왕이 사는 성은 난공불락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여성들 알죠? 그 여자들만 모여 사는 종족인데 이웃 종족 침략해가 남자들을 강간하는 거죠. 그건 반대로 그래가 남자들과 결합하고 나서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여자애면은 살려주고 남자애들은 또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여자들만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여성 부족이 아마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마존 여전사도 아마 그런 여전사 같은데 그래서 이 러시아 동화에서 발견되는 이 처녀전사는 그 니벨룽헨의 노래라는 그
게르만족의 이제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브룬힐트라는 여성이 있어요. 굉장히 여장부입니다. 마치 이런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러시아 동화와 이 니벨룽헨의 노래에서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하는 지배자로서 그런 여성 타입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동화 군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수수께끼가에 나오는 이런 여성, 어? 그죠? 이런 여성들이 이제 이런 지배자 타입의 여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어떻게 변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상을 뒤엎고 이런 예상대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동화들도 그림 연기 동화 있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은 좀 그래서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남성에 의한 강한 여성 길들이기. 그 이제 강한 여성을 이 남성이 이제 그 강한 여성의 길을 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바퀴 부리왕 같은 동화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들어가면 중간에 조금 하다가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한 50분에서 1시간 사이 이 내용을 넘으면은 여러분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꺼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자 여기 하겠습니다. 우리 텍스트는 216쪽입니다. 텍스트는 216쪽이고 남성에 의한 강한 여성 길들이기 지바퀴 부리왕 그 줄거리 동영상 제가 찾아 놓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